탤런트 이명규 씨가 최근 무전 취식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고 풀려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최근 배우 견미리 씨의 전남편이자 시네스타 이유비 씨의 아버지로도 화제가 됐던 이명규 씨. 어떤 내용인지 사건 소식을 살펴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배우 이명규가 무전 취식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고 풀려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 60만 원을 내지 않고 종업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 체포됐는데요. 당시 경찰은 이명규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실시했고 이명규가 나이트클럽 측에 술값 전액을 변제하는 등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무혐의 결론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명규는 경찰에 지인과 만나기로 하고 미리 주문을 해놨는데 지인이 일정에 차질이 생겨 오지 못했다면서 이후 나이트클럽 측에 술값을 갚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터넷 뭐 나온 거 보니까 그 내용 그대로예요. 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내용 그대로예요. 서울 서초경찰서 측에 따르면 이명규를 조사한 결과 일부러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게 아닌데다 이후 술값을 지불한 점을 감안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명규는 지난 2003년과 2007년에도 술값 80여만 원씩을 내지 않아 불구속 입건된 바 있기도 한데요. 이명규의 이 같은 무전 취식 사건이 전해지면서 팬들에게 적지 않은 의아함과 안타까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배우 이명규는 1980년 MBC 12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갯마을, 홍두깨 등에 출연하며 80년대 왕성한 활동으로 인기를 얻었었는데요. 이후 사업 실패와 이혼 등으로 활동을 중단해오다 최근 간간이 방송 활동을 하면서 재기를 노려왔습니다. 특히 그는 배우 견미리의 전남편이자 현재 방송 중인 MBC 국가에서 청조 역으로 출연 중인 이유비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어떤 캐릭터를 맡더라도 이질감이 없는 그런 네, 연기자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싶어요. 최근 MBC 국가에서 이유비는 청초하고 우아한 기생 역할로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이명규는 지난 1987년 후배 배우 견미리와 결혼해 딸 이유비를 낳았지만 결혼 6년 만인 1993년 이혼했는데요. 이혼 후 미국에서 2년 반 만에 도박 등으로 재산을 탕진했다고 알려지며 그가 이혼 후 딸 이유비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져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죠. 이명규는 아이가 일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주기 싫어 절대 연락을 안 한다. 아이에게 떳떳한 아빠가 되기 위해 제2의 인생을 준비 중이다 라며 아버지로서 애타는 부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다름 아닌 무전 취식이라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은 견미리 이유비가 난감할 듯 딸 이유비가 그립다더니 안타깝다. 재기를 꿈꾸고 있던 만큼 앞으로는 불미스러운 일 만들지 않기를 등의 씁쓸한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사업 실패 등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굴곡진 삶을 겪은 이명규. 최근 방송을 통해 재기의 희망을 밝혀왔었는데요. 모쪼록 다시는 이같이 대중의 입방아에 오르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길 바라겠습니다.